1962년 10월 12일 평양. 북한 김일성과 중국의 2인자 저우얼라이가 북중 국경조약에 서명합니다. 북중 국경조약 체결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것은 백두산 천지 구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백두산은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 기원 신화의 중심지였으며 북한도 김일성 우상화에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북중 국경조약은 백두산 천지 구간을 가장 먼저 서술하고 있습니다. 국경조약 제1조 제1항이 천지 구간에 관한 것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두산 천지를 에워싸고 있는 산등성 마루 서남단 2520m 고지와 2664m 고지 사이 안부의 대략적인 중심점에서 시작하여 천지를 가로질러 맞은편 산등성 마루 2628m 고지와 2680m 고지 사이 안부의 대략적인 중심점까지 동북쪽으로 곧게 선을 그어 그 서북 부분은 중국에 속하고 동남 부분은 북한에 속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눈 결과 백두산 천지 면적의 54.5%는 북한에 속하고 45.5%는 중국에 속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북한과 중국은 1962년 체결한 국경조약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두산 천지에 가면 국경조약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국경표지석입니다. 북한과 중국은 국경조약을 체결하면서 국경 경계를 표시하는 표지석을 설치합니다. 몇 차례의 변경을 거쳐 현재 천지 정상에 가면 37번 표지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37번은 압록강 하구에서 백두산까지 37번째 표지석이라는 뜻입니다. 표지석은 중국 쪽면에는 중국어로, 북한 쪽면에는 한글로 표기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현재의 표지석 설치 연도인 2009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